아침에는 네 발, 오후에는 두 발, 밤에는 세 발을 가진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신의 대리인 파라오다. 정사각부를 정확히 알고 피라미드를 정확한 계산하에 만들었노라. 나의 나라를 보러 오라. 나일강 계곡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서쪽으로 800km 떨어진 지점.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고대 문명이 번성했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두 나라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그리스 시대까지 3000년 넘게 서로 평화를 지켜가며 공존했어. 두 나라 모두 고도의 글쓰기 기법을 개발했고 하늘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어. 군사적인 쾌거와 상업 거래네요. 문화유산을 꼼꼼히 기록했지. 이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인들은 거의 파손되지 않는 물질인 점토판에 기록했지만 이집트인들은 쉽게 망가지는 나일강의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를 사용했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클린턴 322가 대표적인 점토판이야. 하지만 건축물에서는 진흙과 모래로 건설된 바빌로니아의 건축물과는 달리 이집트는 돌로 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 기하학에서는 이집트가 더 뛰어나다 할수 있을 것 같아.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 2권에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관하여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배층들이 수학을 신의 지혜라고 하며 독점하면서 절대 권력을 지녔기 때문이야. 절대 권력자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이 필요했어. 외적과 싸우기 위한 군인, 파라오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 신의 뜻을 내세워 다스리기 위한 성직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육체 노동을 피지배계층에 떠맡길 수 있었지. 생산물을 분배하고 세금을 정확히 거두려면 계산술은 필수적이고 나일강의 축복인 범람을 이용하려면 홍수가 시작될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했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은 6,600km에 달해. 그런데 이집트는 비가 양쪽 나라에서 내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우기에 내린 비로 나일강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지. 그걸 몰랐던 이집트인들은 하피아 신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 그래서 농사에 축복을 비는 제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도 물론 계산술이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자연스럽게 할줄 알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환이 늘어나고 산도 자연스럽게 발달했지. 물을 다스리기 위해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드는 등 대규모 토막 사업을 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더욱 쌓아갔어. 강물이 범람한 뒤에는 농토를 다시 정리하고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거둬야 하는지 정하기 위해서 땅의 경계를 측정해야만 했어. 이렇게 땅의 경계를 측정하고 대규모 토막 사업을 하면서 도형을 연구하게 되고 측량술을 얻었어. 토지를 측정하는 측량술이 바로 기하학의 기반이 되었어. 기하학은 땅을 의미하는 지오와 측정을 뜻하는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지오메트리가 됐어. 계산술과 측량술은 통치를 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지배층들은 지식이 널리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지식을 널리 알리기는커녕 신의 지혜라며 감추었지. 수학은 신비한 힘으로 포장되고 종교의 경전처럼 신성시되었어. 지식이 신성시될 때의 문제는 수정을 가하거나 보완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수학은 긴 세월 동안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지. 이집트의 계산술과 기하학적 지식은 기원전 1650년경 이집트 사원의 서기로 일하던 아메스가 엮은 아메스 파피루스에 담겨 있어. 람세스 2세의 무덤에서 발견되었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해. 이등변 삼각형, 등변 사다리꼴 등의 넓이, 분수의 계산, 피라미드의 부피 구하는 방법 등
84개의 수학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수학책이야. 당시 이집트의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됐는지를 알려주지.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인과 다르게 십진법을 사용했어. 이건 1, 10, 100, 1000, 만, 10만이야. 분수는 이렇게 나타냈어. 측량술에서 다루는 각의 개념은 우리 몸을 관찰하면서 얻었지. 팔꿈치나 무릎이 구부러질 때 벌어진 정도가 변하는 걸 보고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했어. 피라미드는 이집트인들의 기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줘. 무거운 돌들을 조금씩 겹쳐서 쌓은 것을 보면 처음부터 돌의 무게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 기자의 쿠푸왕 피라미드는 그 규모나 정확성만으로 충분히 불가사의라 할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약 23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밑면에 230만 개 이상의 돌을 높이 148m 정도까지 쌓아 만든 엄청난 크기를 가졌어. 더 놀라운 건 밑면 한 변의 길이의 2분의 1과 옆면의 높이가 황금비를 이루고 있어. 말뚝과 긴 줄밖에 없었던 이집트인들이 정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말뚝을 박고 줄을 팽팽히 해서 끝점을 표시하고 다음은 말뚝을 빼서 그 점을 박고 줄을 팽팽히 해서 끝점을 표시하는 것을 반복해서 한 변을 만드는 거야. 놀라운 건 직각을 표시하는 거였어. 먼저 B에 말뚝을 박고 줄 길이만큼 C까지 연장선을 긋고 더 긴 줄을 맨 말뚝을 C와 D에 박은 다음 줄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호를 그려 두 원호가 만나는 E와 B를 연결하면 직각이 그려지는 거지. 이집트인들은 이 방법으로 네 변과 네 각을 모두 그려 정사각형 밑면을 만든 후 그 위에 차곡차곡 돌을 쌓아 올려 피라미드를 완성한 거야. 말뚝과 긴 줄만으로도 이집트인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든 거야.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수학이다.